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여의도 사사건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재인 대통령 저 순방 돌아오는 길에 귀국하는 길에 이제 기내에서 약식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일 수 있는 질문을 받겠는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에 관해서는 뭐 무슨 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못 내거나 오히려 그 기구가 무슨 개혁 혁신 과제를 뭉개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께서는 무슨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두의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저 그 국내 문제에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그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그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그냥 마이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은 국민들을 대변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재차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가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거는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 가지고보다는 국내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 아까 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예상되는 그런 어떤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사실 답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시는 건 저도 뭐 인지상정이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대면 보고가 필요하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소통을 외면하는 이미지가 이번에 대통령께 겹쳐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업무적 능력 외에도 기존 정부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비교 우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뭐 감찰반 비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런 비교 우위가 하나씩 깨지게 되면은 이번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기반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앞으로 소통 방식을 어떻게 네. 개편해야 되는지. 네. 소통 이야기하셨지만 홍보수석 이름도 국민 소통 수석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소통하겠다고? 네. 오늘 이 아이템이 올라온 거 보니까는 언론이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과의 소통이 그렇게 인색하거나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전임 정부하고 비교할 때 비교되는 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기내에서 이루어진 약식 기자 간담회였지만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좀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 네. 보통 저런 경우에 과거처럼 뭐 질문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기자들이 안 지킨 겁니다. 네. 네. 기자들은 또 질문을 하는 있겠죠. 게 역할이고요. 네. 네. 커뮤니케이션의 네.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거듭 외교 문제로만 한정하자 이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좀 궁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조금은 더 매끄러운 그런 일처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 자리는 이제 순방 중에 G20 회의를 끝내고 뉴질랜드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20 회의에서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문제를 풀었고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잡한 국내 현안 문제,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일어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네. 기사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외교라는 건 일반인의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외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자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애초에 이번에 G20 외교 아니면 그때 체코에서 원전 팔러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은 국민들에게 그러면 국민들이 또 아 그런 것도 있냐 하면서 궁금해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이번에는 이제 기자들이 후일담에 들어보면은 G20에서도 인상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들도 질문을 짜내려고 해도 외교 쪽으로는 질문을 짜내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네. 좀 해프닝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 우위에 있고 그걸 놓치는 순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니 뭐니 해도 민주주의 아닌가. 예. 그런 아니, 부분이 뭐 그런 지적은 약간 저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저 장면을 골랐거든요. 네네. 그런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고요. 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정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전임 정부의 탄핵을 딛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네.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는 것을 이 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네.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저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런 원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까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예 이제 기자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문제와 답을 정해놓고 이제 기계처럼 반복하는 식의 그런 네. 소통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고 이 정부 들어서는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진전은 있었다. 그 점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네. 저는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능과 예를 들어 비도덕은 완전히 우리 국민이 다르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도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 정책적으로 뭐 경제 정책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가서 사람들을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그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이제 배신의 정치 이야기하신다든지 이런 비장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정권에 지금 약간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는 걸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네. 한 번에 폭망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이번 저 영상 속에서 지적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모들과 논의해가지고 네. 개선시킬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뭐 순서 다 정하고 할 질문만 딱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지 말하면 다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네. 자, 그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정부의 소통을 상징할 만한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장관도 대통령 독대가 몇 달씩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박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저 네, 지금 수감 중인 최경환 장관의 모습도 보이네요. 저 장관들의 어색한 모습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서실장을 해봤잖아요. 네. 아, 뭐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할 거 없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일단 전화가 안 돼요. 그죠? 이준석 최고위원 혹시 문재인 대통령 전화번호 알아요? 통화가 안 돼요. 그죠? 밖에 계실 때 번호는 아는데 네.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누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소통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장관의 네. 대면보고가 필요하냐라는 걸 질문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참 대면보고가 적었구나라는 걸 우리 알게 됐죠. 그런데 네. 사실 이번에도요. 저는 그 10월 23일까지 올해 대통령을 독대한 사람들이 이제 수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비상함에도 불구하고 13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업에서 임원들 간에 만나는 네. 빈도나 이런 게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에 비해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0회가 넘는 이제 독대를 했다고 이제 그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정부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다른 뭐 부처라든지 네. 이런 것과의 소통은 네. 어느 정부든지 약간 좀 미진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조윤선 장관이 왜 법원에서 법정에서 그 이야기했습니까? 뭐 몇 달 동안 대통령 못 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내각과 일을 하고 특히 국회와 일을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아쉬움을 느끼는 점이 그 대목이에요. 특히 국내 각종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빈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야당의 지도자들을 네.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근데 이른바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만 되면 국회와의 소통도 심지어는 내각과의 소통도 다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목격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실제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런 현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네.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모습, 국회와 불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김모 수사관, 예. 검찰에서 파견 나온 6급이라죠. 네, 예. 다시 원대 문제가 불거지고 원대 복귀했는데 김모 수사관. 일단 뭐 뉴스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관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이걸 보고해서 그 사람은 좌천이 됐고 그 자리, 거기 이제 뭐 감사관 자리는 아니고 그 방에 5급으로 자기가 셀프 승진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청와대가 이를 확인하고 못 간 게 있고 지금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네, 또 있죠. 지인 최 씨가, 그러니까 김모 수사관 지인 최 씨가 건설사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물어본 걸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또 그 최 씨가 김모 수사관 지금 골프 접대 의혹이 있는데 저 특별감찰반에 골프 접대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돈 내준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물론 저 과기정통부에 저 사람이 그 방에 공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문제 삼아가지고 원대복귀 시켰거나 처벌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이미 늦은 이야기고요. 조국 수석 책임론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지는 꽤 됐거든요, 시간이.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빠르게 다 면직시킨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번 일이 방증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어쨌든 감찰 조직들을 전부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지금 이런 10명짜리 작은 조직 하나 지금 관리 못한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난 이상 앞으로 그럼 거대 조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치인이든 관료든 바라보는 시각은 수신제 가지고 평천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뭐 재가를 못한 정도의 상황인데 치국과 평천하를 과연 네.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가지고 조국 수석에 이제 뭐 면직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라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자기 방 사람들이 뭐 그런 비위 의혹에 휩싸이는 거 이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스러운 이런 범죄 행위들이군요. 네. 이런 네. 것들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거대 조직과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하겠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제. 그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공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혹은 상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이 물론 이제 정권 임기가 여전히 중반기도 안 왔는데 잇따른 공직기강의 해이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음주운전 건도 있었고 경호실 직원의 뭐 폭력행위 건도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내부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맞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청와대에 저런 특별감찰반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도 있고요. 네. 민정비서관 산하에도 있고 반부패비서관 산하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굉장히 경력이 길고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근무 형태도 좀 자유롭죠. 상대적으로 암행감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정수석이 그런 감찰반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출신이시고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네. 그분들의 생리나 근무 형태 이런 걸 잘 몰라서 실은 이번 사건도 좀 뒤늦게 파악을 하고 늑장대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가지고 전원을 다 원대복귀시키는 이런 네. 일들이 있는데 과연 조국 수석이 이번 사안을 은폐하려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면은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네. 그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네. 돌아오시니까 한 말씀 이제 구두로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중차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정권 입장에서 보기에 네. 사법개혁이 있고 수사권 조정이 있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있고 그 주무수석을 지금 교체한다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이 공세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한 일로 교체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의원님 정의당도 야당이에요. 아 물론입니다. 네. 네. 중차대한 일 앞두고라고 표현하셨고 좀스럽다고 하셨죠. 던가요? 그죠? 그 이제 사실 사안이 수사관들이 경미하다. 한 사안들이 네. 그런데 경미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휘 통솔 능력에 이제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네. 아까 박 의원님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은폐나 축소하려고 했던 그 정황이 있으면요. 네. 그거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검찰이 또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기로 했으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네. 지난 정부 보면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뭐 이명박 정부 때는 형님이 돈 받아서 구속되고요. 네. 네. 뭐 박영준 차관 왕차관이라고 해서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고요. 뭐 YS나 DJ 때는 아들들이 전부 다 수십억씩 받아서 감옥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안에 비교할 일인가? 지금 뭐 야당이 공격하는 건 마치 그 정도의 대단한 잘못을 하는 것처럼. 저는 우선 저 감찰반은 전원을 이제 교체했다는 것은 네. 사실 이게 참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우선 의심할 수 있고요. 일벌백계일 수도 있고요. 네. 일벌백계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교체했을 때는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놀랐고요. 왜 이걸 다 교체하지?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를 기억해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 예를 들면은 네. 아래 조직에 대한 장악력은 끝내줬습니다. 네. 검찰 엘리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의원님 말했던 그런 어떤 하위 직원들의 어떤 생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아니 직권 남용이 윗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윗선에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네. 아랫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유형이고 네. 비슷하게 국민들한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네, 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측근 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전부터 끝없이 전횡에 대해서 야권에서 지적했었고 그 당시에 이름이라도 저희가 아니까 지적을 하고 어떤 첩보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인사청탁 네.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권력 유수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과장이고요. 네. 하위직에서 일어난 일부 비리, 비위 사실인데 여기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다소는 파격적인 전원 원청 복귀라는 조치를 취한 건데 이걸 두고서 이제 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다. 민정수석이 좀 경험이 부족해서 밑에 네. 장악하지 못한다.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교체 사유냐.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우병우 수석 프레임으로 오늘 김성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이대로 두면은 우병우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전혀 사안의 결이 다르죠. 우병우 수석은 그야말로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조직들을 완벽히 장악해서 그거를 이제 이른바 이제 직권남용에 활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수사 검찰 수사 가로막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온갖 국정농단에 네. 그런 개입을 한 일종의 이제 공범인데 그것과 민정수석으로서 원무 장악을 못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좀 대처가 미흡했던 이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네. 마치 조국 수석의 문제가 지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인 듯한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저는 네. 판단은 아니었어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네. 앞단에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큰 개혁 과제들 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변호사가 본인이 조강특위도 못하면 창당한다고 하니까 언론이 관심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조국 수석을 빼주고 오히려 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이 있는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네, 임명해야 검찰 됩니다. 검찰 개혁이나 네, 수사권 네. 조정이나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는 거예요. 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의원들이 이제 후보군이라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국당의 스펙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문 연대, 예, 연대의 틀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큰 보수 통합론, 이 큰 보수 통합론 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저는 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자세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이준석 최고위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깝긴 한데 제가 안철수 대표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분을 가까이서 본 결과 저런 언급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향하는 그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좀 가볍게 알고 계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그때 만들러 나왔을 당시에 나경원 의원도 같이 탈당하기로 하셨어요. 예, 그런데 막판에 이제 마음을 돌리시면서 주장하신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 주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유승민 의원이 가치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탈당하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해서 조원진, 안철수 그 두 분 존치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유승민 대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년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그냥 가능할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경선용 발언이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이지도하는 분인데 느닷없이 저렇게 호출이 돼서 나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반문연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당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나 혹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과연 거기에 응하겠는가. 저는 유승민 의원도 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응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께서는 어쨌든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네.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우선 전제로 삼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문연대를 뛰어넘는 더 나은 가치가 있어야지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런 단순히 어떤 선거공학적인 반문연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큰 이름과 맞지 않는 그런 접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볼까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이름을 아무데나 찍어붙이지 마라.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조원진에서 안철수까지 한마디로 속아 웃을 일이다. 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멸족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김철근 대변인이 SNS를 좀 최근에 뭐 연락 하신 게 있어요? 독일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저는 독일에서 그 마라톤 뛰셨다는 얘기 말고는 들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자꾸 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도로 간다. 뭐 아니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그러면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죠. 그분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한테도 정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당의 대표면은 말을 점잖게 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이학재 의원이 마음속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그거를 온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건 경고 방송입니다. 당 의총하면 뭐 아직 그 이후에 의총하면 사람들 좀 모이고 이럴까요?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저 말씀하실 때 저 자료 영상 말씀하실 때 그 네. 전날 제가 손학규 대표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셔라. 이학재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흔들기 시도하지만은 네. 제가 뭐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과 가까우니까 뭐 말씀 나눠 보면은 그렇게 두서없이 무슨 뭐 움직이실 분들이 없다 제 생각에는 네. 이학재 의원 정도는 고민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김병준 위원장 이거는 제 생각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니까 강하게 맞받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대표님도 솔직히 그건 인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저런 말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면은.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소통해 보면은 글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가진 관점과 동일하게 어떤 개혁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아니면 합당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네.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쇄신하지 않으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과거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네. 그 당에서 각가지 선거용 발언으로 이제 바른미래당과 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기에 그냥 선거용 발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당내 통합 차원이긴 하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복당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네. 당내 친박 비박이 다 이제 합심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이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든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뭐 통합이든 내지는 뭐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든 나서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관건은 바른미래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른바 개혁적 보수의 길을 찾아가는 게 관건이고 그 개혁적 보수의 길로 나아가는 이제 자기 의제, 자기 정치의 중심이 뭐냐. 지금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서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나왔는데 모습 볼까요? 네, 준비가 됐나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김혜경 씨에게 두 분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많은 국민들도 진실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언제까지는 가십성사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인력을 허비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스캔들 정치 너무 오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 수사보다는 진전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경찰의 수사 결론과 비슷한 얘기를 가면 이게 이제 법정까지 한없이 네. 공방이 늘어질 텐데 국민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분 다 세 분 다네요. 김혜경 씨까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네, 지칩니다, 저도 이제. 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